네, 안녕하세요. 청신국제중고등학교 최지영 교사입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서요, 재미있는 만화 한 컷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전 처음 이 만화를 봤을 때 진짜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직에 있어서 그런지 저 만화 속에 있는 주인공이 꼭 우리나라 학생들 같았습니다. 비장하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진짜 나는 넘을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파이팅을 외치면서요. 근데요, 눈앞에 있는 그런 입시라고 하는, 대학 수능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저렇게 넘고 나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더 멀리, 그런데 긴 호흡으로 레이스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대학 입시라는 장애물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10대들의 자살률을 따져보면 거의 항상 최상위권에 속해 있기도 하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안쓰럽게 만든 것이 한국의 교육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현실의 해결책 역시 우리는 교육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청신국제중고등학교의 ACG 교육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ACG는 청심학교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시작됐었던 한국 교육에 대한 청심의 문제인식과 오랜 고민의 결과로서 이타적 품성, 창의적 지식, 글로벌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ACG는 청신국제중고등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자 교육 목표이며 청심이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타적 품성 교육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심이 생각하는 글로벌 인재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더 넓고 복잡해질 미래 사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사회 속에서 타인과 잘 소통하고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능력이야말로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신국제중고등학교에서는 각 교과 본연의 교육 목적에 충실한 교육을 통해 널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전인적인 인재를 기르고자 합니다. 청심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에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아이들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창의성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한 교과 안에서의 통합 수업은 물론 교과 간 장벽을 낮춘 통합 수업을 전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의 특성을 살려서 커리큘럼을 재구성하기도 하고, 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양한 학교 활동으로 연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실 안에서 교실 밖으로 세상으로 이어지는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창의적 지식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는 글로벌 리더십 교육입니다. 저희 학교는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으며 전 교과에서 글로벌한 이슈들을 다루도록 수업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세계 시문은 조금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어를 하고 글로벌한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화 교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은 상대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진 학생, 다문화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 그것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인의 그런 뷰포인트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가장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서양의 어떤 한 나라의 뷰포인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는 아프리카의 시각으로, 어떤 이슈는 이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국을 넘어서서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길러내고자 하는 것이 청심이 생각하는 글로벌 이해 교육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사를 발표에 앞서서 제가 좋아하고 되게 뭐랄까요?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글귀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Education is not filling a pile, but the lightening of a fire. 교육은 양동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라이터라는 거죠. 불을 켜는 사람, 영감을 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미래는 정말 많이 무섭게 변할 것입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50년, 2060년, 2100년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머릿속에 하나씩 쌓이는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저희 학교 아이들은요, 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클릭을 하면 바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제공한 이코노믹스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서 모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쳐주는 책 한 줄이, 그래프랑 공식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까 교사로서 겸손하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이 말을 좋아합니다. 교사는 라이터여야 한다. 교사는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 교사가 라이터라고 생각하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 청심의 HG 교육 이념은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수업의 사례입니다. 뭐 민주주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에서 의회제랑 뭐 선거제를 배우고요. 선거의 기본 원칙은 비밀 선거다, 무슨 선거다, 무슨 선거다 많이 외우게 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 이런 내용을 배우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각도를 조금 새롭게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우선 시장은 그리스 아테네부터 갑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자 장군의 추도사를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당시에 시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그리스 아테네의 시족 중심의 사회가 보여질 수 있고요. 그것을 탐구하면서 아이들이 그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구나를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치열했었던 남북정쟁이 일어났었던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제일 치열했었던 전투가 남북정쟁 당시에 게티스버그였는데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나고 약 4개월 정도 뒤에 링컨 대통령이 저 배틀필드 위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던 국민을 위한 정부, 그 연설문인데요. 아이들이 함께 읽어보고 친구들 앞에서 연설을 해보면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있게 한,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민주주의의 근간, 세 가지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경험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민주주의인 그러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 대통령을 오르게 됐는지, 미 군정기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는지,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졌던 4.19 혁명은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함께 돌아보면서 다각적으로 민주주의란 또 정치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경험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란 하나의 수업을 하면서도 도덕을, 세계사를,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은요, 사회과 교육과정의 종합 목표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근데 정말로 누군가가 저한테 애들 학교에서 사회 왜 배워요? 또는 사회에서 왜 하는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바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라고요. 아이들이 정치 수업을 아까 힘들게 그리스랑 미국이랑 아테네 쭉 돌아보고 한국까지 봤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정치를 배우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 시민의 자질을 갖게 하는 것, 주인된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알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치 수업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수행평가가 연계해서 이렇게 정치에 참여해보는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뭐 아까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정치 참여하는 방법이 정치인이 되는 것도 있고요. 또는
가장 대표적인 것,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정말 창의적인 시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테 바로 이메일을 보낸 학생도 있었고요.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하는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어떤 학생은 HQ 손이라고 하는 게 손학규 대통령의 트윗인데요. 트위터를 이렇게 보내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장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편하게 생각했던 정치 참여의 방법은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하거나 교육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떠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 하나 서울시장 거기 홈페이지에 올려보니까 이렇게 바로 오세훈 시장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소중한 제안은 아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될 예정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민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기 접속해서 제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제안이 그 다음 단계인 상상 토론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무회의, 실현회에 거쳐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금 최지원님께서 올려주셨던 제안이 상상 토론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꼭 정치 참여는 이렇게 멀리서 찾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위터 화면은요, 저희 실장님 트위터 화면인데요. 저희 학교 학생 한 명이 축구장 사용 문제에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바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바로 저기다가 물어보는 아이도 신기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렇게 답해주시는 실장님의 답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그리고 옆에서 하나 보시면요, 지금 옆에서 보시는 건 스탠딩 책상이에요. 학기 초에 고3 학생들이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이것을 좀 넣어달라고 학교에 건의를 했는데요, 정말 바로 그 다음 주에 전 교실에 이 스탠딩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압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걸요. 민주주의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데모크라시, 말 뜻 그대로 민중에 의한 지배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낸 의견이, 자신이 이렇게 제안한 정책이 어떤 단계에 걸쳐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 수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시민의 주인인 사회라는 걸요. 굳이 헌법 1조 1항을 알려주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수업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실제로 국회의사당에 가보고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치열하게 앉고자 했던 게 바로 고승덕 변호사님이셨죠. 그분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거쳤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국회의사당에 가봅니다. 저기가 국회의원님들이 맨날 싸우는 곳이구나. 또 본회의장에 걸어 들어가면서 느낍니다. 정말 천장 높다. 뭔가 위압감도 살짝 느껴지면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뭐 어떤 정책을 지지하셨냐고도 물어보지만 평균 퇴근 시간이 몇 시가 되신지도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꿈이 아니라 리얼리티로 다가오는 배움이 진짜 학교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